앉으세요. SBS 생방송 무대에서. 영어 3,000원. 저요, 저요. 3,000원. 눈이 달라요. 만원 보냈어요, 지금. 완전 집중했어요. 밀려드는 주문에 주인의 손도 쉴 틈이 없습니다. 빵이도 날라다니네. 식기 전에 설탕 속으로 직행. 지금 다 팔리는 양이죠, 지금? 빨리 한 게 매버리는 것이 보이죠. 그냥 먹어도 맛있겠지만 와, 지수리 뒤에 보여지며 자다가도 생각날 바로 그 맛이죠. 아, 맛있겠네요. 갓 튀겨진 갓 꽈배기 일단 먹자. 알콩만 쫄깃해요. 네. 꽈배기! 이렇게 가족이서 하시는 거예요, 그러면? 부부가 하나 나왔는데, 우리 아들은 이제 바쁘니까 돌아주러 왔어요. 아들도 엄청 잘해요. 우리 아들. 아들이 좋아지네요. 아들 한 30년 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? 비율자요. 도와주는 솜씨 수준이 아닌데요? 아, 예, 그렇죠. 만족 성형을 시작하자마자 드러나는 전문가 포스.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죽을 잘라냅니다. 천천히 보여주면 주말에만 돕는 거 맞나요? 능숙하게 반죽을 다루는 우와. 아들.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건 뭐죠? 꽈배기가 저절로 꼬인다? 어떻게 하는 거야? 반대로 하잖아. 이렇게 꼬잖아요. 반대로 이렇게 해서 끄트머리를 딱 들면 이렇게 딱 말아지는. 반대로 하는 거예요. 제가 모르겠어요.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고 물어봐도 이렇게 해서 깔리지만 너무 빨라요. 천천히 보면 기술이 밀고, 보인다. 한쪽으로 밀고 반죽을 한쪽 방향으로 밀어주고 양 끝을 서로 꼬아. 반대 방향으로 틀어준 뒤 들면 자동으로 꼬아주는 놀라운 기술. 말이 맞아요. 덕분에 속도는 두 배. 풀리면서 감기는 거. 문장으로 풀리듯이 감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. 아니면 어깨는 뭐 보시면서 이제 다 그냥 따라주는 거야. 가르쳐 주는 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딱 감이 와. 아, 직접 해보면서 네, 어느 순간 딱 그, 아 이거다. 네.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. 단순해 보여도 오랜 세월 축적된 내공이 없다면 어렵다는 반죽 성형. 드디어 36년 차 살아있는 신화 사장님이 몸소 나설 차례입니다. 더 빠르세요 혹시? 반죽을 자르는 건 다소 엉성해 보여도 사장님만의 기술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. 반죽을 밀다가 조금 떼어내는 사장님. 그리고 떼어낸 조각을 다음 반죽에 더합니다. 왜요? 직감적으로 꽈배기의 일정한 크기와 무게를 조절하는 건데요.